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트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동영상을 편집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파워 디렉트 들어왔습니다. 파워 디렉트.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트죠. 이건 대만에서 이렇게 제작한 이 앱입니다. 자, 여기서 하단에 보세요. 새 프로젝트 있죠.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쭉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있어서 제일 아래쪽에 새 프로젝트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 쓰는 데가 있고 여기 프로젝트 이름 쓰는 거죠. 입력하고 다음에 16대 9가 있죠. 9대 16은 새우 사는 거니까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16대 9로 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터치하면은 이렇게 미디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것은 동영상이고 동영상 폴드 모음입니다. 이것은 사진 폴드 모음이죠. 이것은 음악 폴드 모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사진 모음 폴드로 가서 폴더 이걸 하나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여기 제가 현재 요 사진을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서 1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진을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싹 떠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죠. 이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것을 밀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기에 타임라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제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요 사진을 지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한번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생겼죠, 이게. 또 그러면 다시 또한번더 플러스를 툭 이렇게 누르면은 자, 보세요. 누르니까 이게 왔죠.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툭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툭 누른 다음에 사진을 가져오고 이것이 편리한 점이 있어요. 이 파워 디렉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한번 보면은 이 사진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저는 동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뒤로 와서 동영상 아이콘 있죠, 여기.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러 가지 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동영상이 폴드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 폴드를 이렇게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동영상이 쭉 나열되겠죠. 여기서 저는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 동영상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딱 누릅니다. 누르면 이것이 조금 떠요, 이렇게. 제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드래그해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딱 사각형이 생겼죠. 여기서 딱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이 들어간 거예요. 동영상이 좀 짧네요. 그래서 조금 어느 것이 긴지 모르겠는데 요 다른 하나를 딱 지금 이제 터치했습니다. 자, 움직이는 게 있죠. 요 동영상을 아래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놓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로 길지는 않네요. 다른 하나를 또 선택해 볼게요. 자, 이걸 선택했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제일 이쪽에서 제일 앞쪽에는 안 나오지네요. 자, 뒤로 가서 이 앞에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제일 앞쪽에다가. 자, 놓았어요. 제일 앞쪽에 넣으니까 이렇게 길게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뒤로 가서 뒤로 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은 기본 편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파워 디렉터는 이 파일을 자를 때는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가위로 여기 가위 있죠? 가위로 이렇게 터치하면 잘립니다. 툭 터치면 이렇게 분할만 됩니다. 분할되지 분할하면서 동시에 삭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앞에 걸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삭 앞에 것을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예, 자,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보면 쓰레기통 있죠? 이걸 터치해서 삭제를 합니다. 자, 삭제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삭제가 됐죠. 뭐 뒷부분도 그런 식으로 일단 자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자르는 거 있죠? 자르는 아이콘 메뉴 있죠? 이걸 가지고 툭툭 삭제해서 삭제할 부분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면 전환을 넣어 보겠습니다. 장면 전환 현재 여기 있죠? 요거. 요 부분이 장면 전환입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에 다 있죠, 이렇게. 요걸 터치하면 장면 전환을 메뉴가 뜹니다. 자, 제일 앞에 거 터치해 보겠어요. 제일 앞에 거 터치하니까 이게 장면 전환하는 그 장면 전환 여러 가지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효과 있죠? 요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이 속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장면 전환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보시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외국인데 다시 뒤로 가보겠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자, 이게 페이드 있죠. 여기 페이드. 요 지금 페이드가 제일 많이 씁니다. 요 페이드를 제가 지금 현재 눌러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누르니까 이거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 움직이는 것을 요렇게 여기 장면 전환하는 데 있죠? 여기다 요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요렇게 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 딱 놓으면 됩니다. 지금 들어왔죠? 여기 보세요. 요 색깔과 요 부분의 색깔이 같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장면 전환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장면 전환을 아까 것을 다시 또 가져와 보겠어요. 한번 이렇게 툭 터치합니다. 이렇게 툭 터치하면 플러스가 생겨요. 또한번더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선택이 안 되어있으니 그렇네요. 이거 선택을 한 다음에 툭한번 터치하고 한번더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왔죠?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장면 전환을 적용하는 방법도. 그래서 장면 전환할 때도 이렇게 이게 기준선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터치를 해야 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툭 한번 하고 한번더툭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장면 전환도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지금 가져왔죠? 또 이걸 터치해서 자, 이거 터치했습니다. 지금 이 클립과 클립 사이 터치했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뭐 이렇게 정발 물결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누르고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이제 선택이 잘안돼 있네요. 이거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다시요. 자, 지금 됐네요. 가운데 딱 갖다 대야 나네요. 그래서 어려우면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한번 누르고 또한번 눌러서 가져오는 게 편하겠죠. 장면 전환. 자, 지금까지 장면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장면 전환 지금 현재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장면 전환 이 부분. 자, 여기 장면 전환. 보세요. 철면이 새 사라졌다가 슬며시 나타나는 이런 장면 전환. 여러 가지 장면 전환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이거 동영상입니다. 터치하는 것이 동영상인데 여기에는 사운드를 현장음을 없애버리고 밑에 음악을 깔아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 동영상의 그 현장음 오디오를 없애려면은 1위로 갑니다. 1위로 가야 돼요. 이 아이콘으로 가야 돼요. 톱니 바퀴로. 톱니 바퀴 가면 제일 위에 오디오 믹싱 있죠. 오디오 믹싱으로 갑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요거에 지금 이 메인 트랙입니다. 요게 메인 트랙이고 그다음에 트랙 2, 트랙 3 이렇게 나오죠. 그 외에 뭐 트랙 3, 4, 5, 6이 나오겠죠. 음악도 오디오 1, 오디오 2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트랙에 지금 메인 트랙에 지금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이 볼륨을 현재 100%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렇게 0으로 갖다 놓으면 안 들리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오디오 트랙에 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 있는 트랙 1,
원에 있는 모든 동영상이 다 오디오가 안 들립니다. 자, 프레임 해볼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자, 여기서 제일 끝에 있는 여기도 동영상이잖아요. 보세요. 움직이잖아요. 화면이. 요것도 지금 동영상인데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오디오가 어떻게 되는지. 요 오디오가 지금 현재 아무 설정도 안 해도 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파워 디렉터는 장점은 여기 트랙 1에 지금 타임라인이 트랙 1이죠. 트랙 1의 동영상 하나를 골라서 그다음에 1위로 가서 오디오 믹싱해서 이걸 메인 트랙을 0으로 하면 그 트랙 1에 있는 모든 동영상이 다 오디오가 0이 됩니다. 그게 장점이지만은 또 단점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이렇게 타임라인의 트랙 메인 트랙에 첫 번째 트랙에 와 있는 동영상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파워 디렉터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해버립니다.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 글자를 넣으려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요걸 터치합니다. 오브레이, 죄송합니다.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이틀을 터치합니다. 자, 타이틀을 터치해서 그러면은 타이틀이 여러 타이틀이 있습니다. 가장 그 일반적인 것이 요 페이드 사용했죠. 이겁니다. 이것도 가져오는 방법이 길게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보입니까? 화면에 움직인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밑에 타임라인 있죠. 두 번째 여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세 번째 갖다 놓을 수 있고 이거 필연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갖다 놓겠어요. 그럼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위에 화면에 사이버링크라는 거 있죠. 이걸 이제 두 번 딱 터치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다시요.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넣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경치 이렇게 해볼게요. 아름다운 강산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봤죠. 요 글자의 길이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아래쪽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의 서체라든가 색깔은 이리로 갑니다. 자, 이리로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여기에 타이틀 디자이너라고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타이틀 디자이너를 지금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은 자, 여기 글꼴 있죠. 기본 글꼴. 이걸 터치해서 이 글꼴을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 쭉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파워 디렉터에서는 이 서체를 따로 이렇게 자기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글꼴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내가 그 공짜로 주는 뿌리는 그런 서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옛날에 제가 한번 그걸 올린 적이 있어요. 강좌를 올리고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저는 자 여기 보세요. 빙그레 투 볼드로 여기서는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걸 하겠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글자가 굵어졌죠. 이렇게 다시 타이틀 디자인으로 다시 갑니다. 가서 제일 아래쪽에 요것은 볼드와 이탤릭 B를 누르면은 더 굵어지겠죠. 이렇게 그 외에 여러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터치해보면 알아요. 자, 그렇게 하고서 저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글자 여기 왔죠. 이걸 글자 위치를 자, 여기서 글자의 크기도 이렇게 조정하고 조절점으로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조정합니다. 글자는 여기 검은색인데 흰색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글자 색을 지금 현재 흰색으로 바꿀게요. 글자 흰색으로 요거 선택해서 자 그리고 다시 프레이로 합니다. 자 그럼 글자 흰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뭐 사진과 동영상을 넣어서 글자를 넣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을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은 여기에 요것을 터치합니다. 지금 이제 요것을 터치하면은 이 음악 아이콘이 여기 떠 있죠. 그래서 음악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자기 스마트폰에는 모든 음악이 폴드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 외국 곡 색소폰 하나 베사벤 무초 이 감독 볼게요. 제일 위에 쪽이고 요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플러스가 생겼죠. 플러스. 이 플러스를 터치하면 하단에 타임라인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단에 지금 내려왔죠. 여기에 퍼센티지 바뀌고 있죠. 이렇게 음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이제 이 보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음악은 계속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서 이 음악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영상의 길이는 여기인데 음악 이렇게 계속 길 때는 여기 자르는 가위 있죠. 이 가위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잘렸죠. 그래서 이걸 뒤에 걸 선택한 다음에 다시 셀렉트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음악은 조절하면 됩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음악이 나오니까. 이와 같이 음악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음악을 넣은 다음에 출력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 가서 제가 비디오 제작이라고 두 번째 있죠. 이걸 터치해서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갤러리나 SD 카드의 저장 이걸 합니다. 물론 여기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에서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 갤러리나 SD 카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제목을 입력하고 요 밑에 해상도는 Full HD 1080p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유튜브에 맞아요. 그런 다음에 제작을 누릅니다. 설정 특별히 손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터치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동영상을 출력해서 갤러리에 가면 이게 있죠. 갤러리에 가면은 파워 디렉터란 폴드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합니다. 이상 파워 디렉터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